네, 2029년 GTX 신호선 청량리역 준공을 앞두고 22일 동대문구청 다목적 강당에서는 GTX 신호선 사업 시행사가 주최하는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시행사 측은 환경 영향 평가와 설계 기준에 따라 전농동 588번지 철도 부지 지하에 GTX 신호선 주요 시설인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피켓 등을 통해 결사 반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어린이집에 인접한 주거 지역에 GTX 신호선 변전소를 설치할 경우 주민 안전과 건강 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변전소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오간 현장 표정과 지역 대응 등의 내용은 24일에 이어지는 BTV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